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들어가기 전에 이 레오나이더스 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짤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곰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주인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곰이 퍼드, 이제 악성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XRP를 소유하고 있는 XRP 투자자들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조금만 더 견뎌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그 퍼드의 중심에 있는 이 기사가 있었죠. 포브스에서는 악성 기사. 그래서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XRP나 리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막 퍼나르면서 리플 사는 사기야, XRP는 스캠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겠죠.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그런 사실인데,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이 사람 기사를 퍼나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 혹은 길게 봐서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쓴 기사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날 이런 기사를 썼었죠. 비트코인과 모든 암호화폐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글을 쓰겠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XRP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제 사라지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악마 중의 악마 루비니 교수랑 비슷한 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뒷돈을 받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초범이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 이 사람 기사를 퍼다 나르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무덤 파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트윗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좋은 트윗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에비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일을 통해서 트위터의 트윗, 그리고 블로그의 글들, 만들어낸 영상 등 사람들이 창작을 한 그런 게시물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이며, 창작자들은 모든 그의 창작물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코인을 통해서 XRP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글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어떤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서 잠재적으로 코인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코인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더욱더 많이 확대되기를 기다려 봐야겠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인과 음악계, 전 세계 음악인들과 XRP와의 연결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리플사의 직원 중한 분이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엑스래피드에 있어서 지금처럼 XRP를 사용해서 전 세계 모든 화폐들의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시기는 없었다. 그래서 난 스프링팀에 들어갈 수 있어서 기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레저 위에 좋은 프로젝트들을 성취해 낼 것이다. 지금 현재 이런 트윗들을 봤을 때 리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밝게 보고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외부적인 입장에서는 알수 없지만은 이 회사 내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리플사는 직원들이 이제 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으로 이제 또 좋은 평점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해주는 블록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XRP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자는 좀 비싼데 4.5%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암호화폐 관련 대출 대부업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라고 하죠.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그 수익을 본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또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 2월 21일 날 베를린에 Merchant Payment Ecosystem 2019 이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컨퍼런스 같은 것이겠죠. 여기 리플사의 광고 프레젠테이션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영상은 딱히 재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리플사와 그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트위터나 레오나이더스님 트위터에 가셔서 시청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는 작년에 이제 파트너십으로 화제가 되었었던 이제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 여기에서 이번에 이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좋은 점이 있었다라면서 리플사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에코 2019라는 행사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 관계자 두 명이 나와가지고 차례차례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자체는 이제 길이가 꽤 돼요. 이제 10분 약간 안 되는 그런 길이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TM 기기를 처음에 이제 쿠웨이트에 들여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기능도 적었지만은 오늘날은 300여 개의 이제 여러 기능을 탑재한 ATM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ATM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 은행 지점보다 11배나 많은 거래량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뱅킹 실시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감으로써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사용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쉽고 편하게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은 고객들은 언제나 사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 모바일 뱅킹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리플사의 설명, 이제 지불이나 송금, 그리고 결제 같은 것들이 이메일 보내는 것만큼 쉽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을 듣자마자 딱 이렇게 삘이 꽂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서 뱅크 오브 쿠웨이트는 온라인상에서 쿠웨이트에서 요르단 등지로 빠르게 1년 365일 송금이 가능하고 곧 이러한 기능을 모바일에도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4개 대륙, 14개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리플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서포트를 해주는 좋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했었고, 또한 새로운 기능 역시 계속 추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능, 여기서 저희들이 희망 회로를 잠깐 돌려볼 수 있다라면은 XRAPID과 XRP 사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크리스 라슨이 중동 쪽,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제 중동 쪽 한번 규제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쫙 돌았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방문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해맑게 웃는 걸 봐서는 이제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가 놓쳐서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바로 리플사의 기술을 직접 사용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 후기 그런 걸 남긴다라는 거. 리플사의 기술이 소위 말하는 허접하거나 사기라거나 하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한 곳들 그중에 딱한곳 웨스턴 유니언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감탄을 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크리스 랄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스티븐 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소식은 3월 1일, 2019년 3월 1일 IMF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작년이죠. 2018년 11월 14일 날 IMF의 주최하에 이제 고위급 자문그룹이 함께 싱가포르에서 핀테크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론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은 핵심 분야라고 IMF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발리 핀테크 어젠다라는 것이 곧 시행이 되는데 IMF가 이를 통해서 회원국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기본 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두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위급 자문단, 말 그대로 업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자문단에 누가 있는지 잠깐 몇 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클의 CEO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디지털 이코노미 인스티튜트, 거기서 사람이 왔었고, 그리고 여기 BBVA 은행에서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리플사의 크리스 랄슨이 고위급 자문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참석을 했었고,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위급 회담이죠. 정말 높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기관에서 많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IMF가 주최한 이런 좀 중요한 모임에 이제 리플사,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를 한다. 저는 이것이 꽤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기꾼들 기사 쓸때 절대로 언급하지 않죠. IMF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썼었어야 맞겠죠? 리플사에서 IMF에게 뇌물을 먹인 후에 모임에 같이 이제 참석하고 있다.
혹은 이제 리플사에서 IMF에게 이제 뒷돈을 주면서 XRP를 전송을 하면서 IMF에 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 절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고소먹을까봐. 그냥 좀 굉장히 저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리플사와 IMF 이렇게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사의 의견을 IMF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는 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잠깐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는데, 이런 모임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2019년에 바로 리플사가 수혜를 개최하게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플사는 전에 이렇게 싱가포르의 재무부와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적도 있죠. 과연 이 싱가포르에서 리플사를 밀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수혈이 처음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시아 중요 인사들이 오겠죠. 중요 파트너들, 기타 의장도 올 수도 있고, 각국의 규제 관계자들도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전에 좋은 소식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올해 안에 꼭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규제 관련돼서 큰 발표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미 보면은 IMF 홈페이지에 제가 전에 공유를 했었던 이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는 빵형이 보이고 있고, 빵형과 리플사 수혈에 항상 참석하고 있는 로스레카오, 그리고 전에 리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 중국계 여성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플사와 IMF가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리플사의 직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IMF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구글 트렌드, 일본 구글에서 리플사에 대한 검색량이 2019년 2월 3일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갑자기 한 번에 팍 튀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길래 리플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급속도로 높아진 것인지, 혹시 일본에 제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제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3월에 이제 몇주안 남았죠? 곧 있으면 SBI Virtual Currencies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은행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검색량이 한꺼번에 확 올라갔다라는 거,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일본에 있는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듣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에 이어서 저번 주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앱에서도 XRP가 거래가 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XRP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지 일주일 만에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량을 XRP가 앞질렀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불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어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겪어왔었는데, 그동안에 코인베이스가 상장했었던 그런 코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XRP를 상장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상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왜 상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XRP 상장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라고 하죠. 진작에 말좀 듣지, 이제 그 전까지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의 ATM 기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제 과연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사의 직원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중에 하나의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락퍼런스라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장소는 바로 아일랜드 두블린이라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두블린 기술 서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20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좀 이제 허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을 보시면은 그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멤버들을 보게 되면은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크리스 하필드의 CEO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아마존의 VP이자 CTO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존, 그리고 레딧에서 CTO가 오게 되고, 나사에서도 이게 누가 참석해서 스피커로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구글에서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암호화폐로 치자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진리카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또한 이제 리플사의 세일즈 디렉터인 로스 달시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회사들, 그리고 쟁쟁한 기관들에서 이렇게 중요 인사가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리플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로스 달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에게 리플사의 파트너가 300개 이상, 그리고 400개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XRP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핀테크, 블록체인에 관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리플사의 직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 참석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이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겠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리플사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모든 암호화폐들, XRP 포함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기분 좋지 않게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됩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XRP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리플사와 XRP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제 알맞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가끔 저에게 제가 항상 좋은 소식만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소식이면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항상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사에서 XRP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리 존슨이 리플사를 떠났다라는 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전달을 해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XRP가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었는데, 그거 역시 제가 찌라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나스닥에서 XRP 지수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과 상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100% 장담되는 그런 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리플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성공으로 가는 가능성이 큰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채널을 후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제 채널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